거의 사실상 전기차 캠핑카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야, 이거 파격적인 가격 아닙니까? 렌트에서? 그렇죠. 매우 파격적이죠. 네. 일반 가격은 보통 뭐 한 30만 원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같이 호흡을 하자는 의미에서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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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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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더워! 어때요? 아이고, 신형이 낫긴 해. 고하라 해변 쪽에 또 꽤나 멋진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마도 지금 우와. 오호호호호. 잠깐만요. 야. 이게 어떻게 당기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어디 가십니까? 아, 어디 가려고 이렇게 좀 오늘 이쁘게 나왔습니까? 아, 경주 갑니다. 지금 광명역에 왔습니다. 처음이지 우리 기차 여행 자기야. 우리 둘이랑 간 적 있는데. 우리 둘이? 연애할 때? 정동진 갔을 때 있었다. 아, 연애할 때. 차에서 또 여러 번 계란에 사이다 한 잔 먹으면서 홀짝홀짝. 지금 몇 시간이었나? 자기가 13분이래. 13분? 어. 어떻게? 편의점 못 갈 것 같은데? 못 가겠네. 이쪽 불상사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음료 스낵 자판기. 4542. 8942. 자, 도착을 했습니다. 차로 오면 한 4시간, 5시간 걸릴 거리를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오다 보니까 뭐 좀 놀다가 얘기 나누고 좀 먹으니까 금방 왔어요. 아, 역시 KTX. 신라면과 경주 본점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잘못 내비를 찍고 왔어요. 신라면과 오릉 본점이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은 많이 됐습니까? 이미 9월 말까지 풀 부킹이라고 했어요. 와, 9월 말까지 풀 부킹이랍니다, 여러분. 하루도 안 쉬고. 아, 이거 파격적인 가격 아닙니까? 렌트에서? 그렇죠. 매우 파격적이죠. 네. 일반 가격은 보통 뭐 한 30만 원대, 35만 원 정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또 일반 또 할인 가격이 한 19만 9천 원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8월 11일부터 제대로 이제 그 론칭을 합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같이 호흡을 하자는 의미에서 거의 사실상 전기차 캠핑카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여수, 강릉, 통영 전국적으로 이런 거점형 그 캠핑카 렌트를 할 생각입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예, 저희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넘버원 캠핑카 루타 40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어떻게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나요? 이거 저희가 지급품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언벨트라든지 망치, 그리고 코베아, 이제 저희 코펠 조리도구, 그리고 전기 가르치. 가르치까지. 네, 맞습니다. 꼼꼼하셔. 와, 모기약까지요? 네, 그리고 이거는 TV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이쪽 안에 보시면 제가 그 일회용 식기. 일회용 식기까지 네, 한번 사보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사오지 마시고 쓰시고요. 이거 다 기본 다 제공되는 네, 거예요? 네,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냥 몸만 오면 되네요, 진짜. 네, 맞아요. 드실 거 챙겨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저희 모토가 움직이는 글램핑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99,000원에 이거 진짜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 우주이 크다 보니 그래도 오셔서 최선의 만족을 느끼실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덕션도 저희가 삼성돌 세제 펌핑하시면 바로 세제 가능하시고요.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물도 들어있나요 지금? 저희 청소돼 있고 세제도 들어있고요. 제가 항상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어닝하시고 뭐 맥주라든지 드시고 난 다음에 컵 같은 경우는 제 컵 세척 이렇게 바로 누르시면 세척이 되거든요. 네.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제가 테이블, 이게 테이블 두 개랑 의자 네 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유료예요. 호스가 있어요. 아, 외부 샤워기.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꽂고 여기서 간단하게 네, 그렇죠, 헹구실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애기들 물놀이하고 간단하게 샤워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이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제 재미난 일정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월정교 주차장 쪽에 차를 세워놓고요. 전동차를 빌릴 겁니다. 같이 가보시죠. 출발해 볼게요. 출발하는 배터리는 90% 정도. 지금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풀로 안 끌 거예요. 여름이고 밖에 나갔다 구경하다 들어와도 안에가 시원해야 되잖아요. 풀로 다 켜놓고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 걱정 없으실 수 있는지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빨리 가시죠. 고고! 첫 번째 코스로 교리 김밥이 왔어요. 유명하잖아요. 뭐 계란, 지단 엄청 많이 넣은 김밥. 이 차고지에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뭐 김밥 한 줄이랑 뭐 다른 거 하나 정도만 먹고 이동해 보려고 해요. 자리 없지?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또 캠핑카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포장해가지고 차에서 먹으려고요. 와, 들어오니까 천국이다. 밖에 너무 덥네요. 이렇게 계란이 많이 들어간 김밥이 유명하죠. 이렇게 맛이 어땠어? 맛있어? 맛 표현 뭐 그런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면 대체 뭘 원하겠습니까 더? 교리김밥 먹고 나왔는데 뭐 유명한 거 알겠고 맛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냥 김밥 그죠? 월등한 감칠맛이 뛰어나거나 뭐 엄청난 맛이 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무난한 계란김밥 차에서 시원하게 틀어놓고 일단은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동할 곳은 월정교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요. 거기서 전동차를 빌려가지고 여기 시내를 한 바퀴 쭉 도는 코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30분에 2만원이고요 1시간에 4만원인데 할인해 줘가지고 3만원에 1시간 끊었습니다. 자, 전동차 그래도 그늘 위에 있어가지고 시원하네 그나마. 펑펑 뿌렸는데 참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시원하지. 자, 지금 월정교에서 지금 이제 한강길 쪽으로 우선 가가지고
여러 가지 간식들 좀 먹어볼게요. 왜 이렇게 느려? 15km 좀 풀로 밟고 있거든요. 아, 배터리 없는 거 아이가 이거. 근데 우리 한계단길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돌아가면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고 여기가 이제 시작점. 그래서 여기 올 때 큰 주차장 있잖아. 저기가 메인 골목이고 저희는 이쪽에다 차를 세웠어요. 시범빵 여기 있다. 시범빵 먼저 먹을래? 시범빵. 여기 처음 개발하신 분이 한 가게래. 아 여기가? 네. 그 요즘에 카피해 놓고 다 원조라 하는데 네. 아예 이제 이거를 개발한 분. 아, 여기서 개발자예요. 여기가 여러분 원조랍니다. 네. 위치는 여기예요. 위치는 여기예요. 설명이 못하겠어. 다른 데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반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오릉부터 첨성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한 시간 경북가 올지 거기도 가려고 원래는 했는데 웬걸 뭘 차라리 황리단길로 차를 한 번에 오세요. 좀 낭비다. 가보타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좀 크네 얘는. 아이스크림 집 찾으러 가자. 저기도 전동차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저쪽에 있네. 와, 살인적입니다. 더위가. 아. 꽈배기에다가 뭘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크림이나 이런 거 초코실을 올려놓고. 꽈배기잖아, 그냥. 야, 근데 너무 더워서 못 돌아다니겠네요. 낮에는 그냥 바닥 같은 게 그냥 차에 물놀이 하고, 밤에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아. 제대로네. 아이스크림 맛있고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야, 천국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시범빵은 아이들이 좀 남겼어요. 붕어빵이 모짜렐라 치즈를 넣은 빵이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았어요. 오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양산을 사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다 보니까 우산 장사가 잘 되네요. 철수하라! 철수하라! 너무 더워. 지지! 와, 너무 더워. 철수, 내가 졌다! 여봐, 신라 명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4시간 명가래. 아, 엄청 혼나고 있네요. 신라 명가 여러분. 꼭 신라 명가 오릉 본점. 너무 뜨거워, 여기 오른쪽. 오르막인가요? 왜 이렇게 느리지요? 자, 딱 한 시간 하니까 여러분 황리단길 갔다 오면 딱 한 시간입니다. 이거 카트를 어디 여기 일주를 하겠다라고 빌리시는 건 좀 과한 설정이지 않을까. 오, 시원해. 천국이다 자기야. 살겠어. 이야. 우와, 퇴근하게 잘했다. 여러분도 요거 에어컨 틀고 나가십시오. 전기 지금 아직도 80%입니다. 80%. 황리단길 낮에 가는 건 때, 그렇죠? 전동차 낮에 하는 건 비추. 낮에 바다 코스로 가십시오. 바다 코스 지금 우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라를 통일한 삼국 통일을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무대왕의 발자취를 찾아서 바닷가로 가볼 겁니다. 문무왕이 돌아가실 때쯤에 일본에서 막 많은 침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동쪽 바닷가에 묻어다오. 내가 용이 돼서 이 바다를, 이 나라를 지키리라 해가지고 그쪽이 문무대왕릉이 수중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은사가 신문왕이 아버지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은 절이라고 하는데 문무대왕이 그렇게 정치나 외교적으로 너무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셨다고 해요. 태평성대를 잃었던 통일신라 시간을 보내
사람이 문무대왕이고 한국통일을 할 때 또 중심적으로 같이 도왔던 장군이 김유신 장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문사지 절터만 남아 있어요. 여기가 금당 불상을 놓아줬던 그러한 금당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목조 건물인데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그래요. 바닥이 높게 떠 있는 거는 저기 문무대왕이 저쪽 바닷가에 지금 영입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신의 절터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 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견대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이견대인가봐요. 여기에서 문무대왕 면을 잘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했던 건데. 문무대왕릉 쪽에 왔고요. 야, 이 차의 사이즈가 지금 여기 딱 주차 라인 쪽에 딱 들어가네요. 이렇게 그냥 이지감 없이 주차할 수 있어요. 뒤가 조금 더 나가긴 했는데 이것도 좀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저기가 문무대왕릉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용이 대신 그러한 장소죠. 이야, 문무대왕의 발자취까지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일단 물놀이를 먼저 즐기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반포 해수욕장으로. 그럼 방갈로가 이렇게 있는데 기본 3시간에 3만원 그리고 종일은 6만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뭐 특실이 있대요. 어디가 특실인지 모르겠는데 특실 3시간에 5만원 종일 10만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여기 3시간 이거 대여해놓고 여기서 3시간 물놀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저녁까지 놀고 한 5시 정도부터 해서 이 절로 옮겨가지고 거기를 차라리 구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제 샤워까지 하고 여기 씻는데 어땠어? 지금 다 청소해가 다시 넣어놨는데 괜찮았지? 네. 변기가 없으니까 더 넓고 좋더라. 그치? 네 남자가 되어버린 네 큰아들 수영성성. 멋진 곳이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가게는 오픈한 지 28년이 됐고요. 28년요? 네네네, 28년이 됐습니다. 네. 우와, 어마무시하구나. 28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 가게의 마스코트인데. 이 마스코트예요? 네, 몬스테리아라는 나무인데 80년이 됐습니다. 80년요? 네네. 몬스테리아요? 네. 이게 뭐 어떤 수종인 거예요? 이게 화자잖아요, 보시면. 네네. 잡고 줄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 나무거든요. 하단 나무구나.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또 대표적으로 저희 풍경을 보시면 죽여줍니다, 진짜. 네, 잠깐 나가볼까요? 저희 바다가 특별하게 또 괜찮은 이유가 보시면 해송들 있잖아요. 해송들도 요거도 한 몇백 년씩 된 해송들입니다. 몇백 년이 됐어요? 네.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고지만이 좋다고요. 고지만이 좋다고요. 아들의 맛은? 진짜 오 맛있나. 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맛있어요. 자 이제 지중해 횟집에서 먹고요. 잠시 후 자회전입니다. 지중해 레스토랑 250입니다. 지중해 레스토랑에서 먹고 이제 해안도를 따라서 횟집에서 회를 떠가지고 이제 차에서 술도 한잔 하고 정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바다 횟집이라는 곳에 왔고 여기도 바다가 잘 보이네요. 여기 동해라 해 지는 거는 아 낙조가 없구나. 내일 여기에 새 뜨는 거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가 회가 꽤나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일단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저희는 고아라 해변 쪽으로 왔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충전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 한 잔을 하려고 합니다. 술을 안 먹을 우리 오른공주가 차를 옮길 거고요. 여기 해수욕장도 있는데 여기 공중 화장실 오른공주 화장실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찾아왔고요. 일단은 합격. 여기 밤에 이것도 식당도 한다. 안주랑 술이랑 에어바운스가 여기 있고 하루에 15,000원인가요? 예, 하루에 15,000원 왔다 갔다 되고 테이블하고 이런 거는 공짜고요. 그 대신 입장하면 다 어른도 다 15,000원이에요. 6만원에 하루 종일 놀면 나 괜찮은데? 나은 것 같은데? 씻는 것도 나오고요. 화장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요렇게 여러분 고아라 해변 주차장 쪽으로 해서 충전도 되고 바닷가도 있고 방갈로 4만원 수영장도 있고요. 4인 기준에 6만원 6만원 방갈로도 포함이고 하루 종일. 어때요? 아유, 신형이 낫네. 나은 것 같아. 훨씬 나. 이게 공간이 피는 데가 없잖아. 튼튼하고. 차단 막.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5시 14분이에요 좀 일찍 일어났어요. 해돋이를 보려고요. 목도 지금 걸걸하고 지금 그런데 오늘 5시 반에 해가 뜬다고 해서 고아라 해변 쪽에 또 꽤나 멋진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마도 지금 우와 잠깐만요. 야 어떻게 담기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저기서 해가 뜨나봐요.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여기서 물놀이를 할까 아니면 이쪽 간포 쪽을 좀 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까 지금 고민입니다. 이렇게 해돋이까지 봤네요. 아 장관이긴 하네요.
동해안에서 이렇게 해돋이를 본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맨날 가까운 서해안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오늘 동해안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이제 좀 가서 씻고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일어났고 신났어 많이 나오세요. 나 해돋이 보여줄게. 해돋이 아 요거 아침 먹고 지금 저희는 물놀이 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물에 수영도 하고 제대로 놀아볼게요. 가자 가자. 자 여러분 고아라 해변에서 재밌게 놀고 샤워하고 이제 출발할 준비 끝 마쳤습니다. 어땠어요? 고아라 해변이 해변이랑 이런 뭐 먹을 거나 뭐 아이들 수영장 있는 거는 다 좋은데 그 발에 여기는 자갈 해변이에요. 근데 그 문무대왕릉 거기는 좀 진흙 해변이어가지고 발이 조금 더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애들 다 재밌게 잘 놀았어요. 네, 고아라 해변 쪽에서 일단 충전을 한번 하고 하니까 에어컨도 충분하게 틀고 오늘 재밌게 놀았고 해변에서 애들이 재밌게 놀았지. 어땠어? 좋았어. 전체적인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간단히 요기하고 차 반납하러 가려고요. 일단 경주에 차를 빌려서 오시면 여러분 우리 영상 얘기 드렸어요. 그쵸? 그 시내가 첨성대나 오름 쪽 그쪽은 좀 더워서 보시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오세요. 문무대왕 쪽 그쪽에 도로시고 저희는 고아라 해변 쪽으로 와서 정박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저희가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앞에 순정도 틀어놓고 그리고 보조 여기 루프 에어컨도 틀고 계속 이 사실 계속 틀었어요. 하다 보니까 아침 어디 해돋이라도 보실 거면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뭐 한번 꼽아놓고 주무시면은 다음날도 충분하게 마음 편히 그냥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충전 한번은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바닷가 해안로 쪽으로 쭉 가면서 여러 가지 곳곳에 해수욕장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스팟들이 많아요. 이번 여행 어땠나요? 마지막으로 빡셌지만 그만큼의 의미가 있었던 진짜 덥습니다. 바다 쪽으로 오세요 진짜. 우리 조처럼 고생하지 말고.